그런다고 될까요? 민갑형이랑 다를 거 없잖아. 될 거야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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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, 그림 좋고. 역시 나는 천재라니까, 어? 아, 그럴듯하네. 야. 야, 플라스크! 네, 여기요. 쭉쭉쭉쭉.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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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우와! 됐다! 자, 야, 그 디캔딩인지 머시기인지 좀 해봐라, 어? 아, 직접 해보세요. 알려줬잖아요. 어? 디캔? 그게 뭔데? 부드럽게 만들어서 마시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. 야, 진상이 자식 뭐하냐? 어? 이거 보면 아주 그냥 환장할 텐데, 어? 역시 양반은 못 돼요. 야, 진상! 한잔 할래? 어? 야, 뭐 하는 거야? 나 좀 취해야겠어.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드네. 힘들어 보이네요. 예, 맞아요. 좀 혼란스러워요. 환자를 위한다는 게 뭔지 참. 환자를 위해서 수술을 받게 한 게 결국 죽음을 앞당긴 것뿐이잖아요. 이렇게 됐으니까 김동 교수님의 우진을 원망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. 제가 외과의가 된 건 수술 한 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명쾌함 때문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누구 선택이 옳은 건지 저도 판단이 쉽지 않네요. 참, 저 지난번에 골드메스 주셔서 저도 줄 거 있는데. 뭘 바라고 준 거 아닌데. 별거 아니에요.
죽이죠. 아이고. 자. 될 겁니다. 야, 민지야 빨리 들어가 봐. 빨리. 아유, 새끼. 어떻게 술만 마시면 걔가 되냐? 빨리 좀 차려. 빨리 빨리. 어떤 놈이야? 나가. 나야. 은지야. 야. 왜 그래? 너 또 왜 취했어? 은지야, 나 정말 힘들거든. 또 뭐가? 나 말이야,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난 한기태 교수님 줄 서고 싶은데, 그래서 잘 나가는 레지던트 스텝으로 남고 싶은데 자꾸 말이야 한기태 교수님보다 김동훈 교수님이 더 당긴다. 아,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? 김동훈 교수님 나처럼 진상이잖아. 맨날 사고만 치고. 나도 김동훈 교수님처럼 되면 어떡해. 아, 왜 난 그런 진상 교수님이 땡기는 걸까. 은지야, 나 어떡해. 아유, 진상아. 넌 타고난 진상인데 진상이 아닌 것처럼 굴려니까 힘들지. 아유. 자, 우리 진상이 착하지? 어? 자, 우리 이제 그만둡자. 아유, 착하다. 아유, 우리 진상이. 아유, 아이고, 어머머. 자, 자장.